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온몸의 뼈를 새롭게 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온몸의 뼈가 맞춰진다는 그런 선포가 많이 있었고 뼈의 치유의 선포가 많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도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지금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4년 전에 몸이 이렇게 힘들면서 근육이 이렇게 부족해서 목 디스크 두 개가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20년이 넘게 이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허리 디스크와 허리 척추 측만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도님이 항상 느끼는 것은 이 허리와 목의 통증과 목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목을 조금만 뒤로 젖혀도 통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치유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곳에서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의 목에 있던 허리에 있던 통증들이 사라졌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님이 딱 보기에도 너무나 많이 자세가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역자분도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보았지만 사역을 하고 움직이면서 틀어졌던 자세가 완전히 맞춰지고요. 우리 성도님이 느끼기로 마치 뼈를 이렇게 맞추는 교정 시술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너무나 시원하다고 그렇게 할렐루야. 고백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과 허리의 모든 디스크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